두 장을 제거합니다. 뿅뿅. 불불 LL 상점까지. 배터리. 보스 변신로 보시죠. 어둠 나올까? 라가블린 생각해도 어둠이 괜찮지. 개노답 사병세다. 애프터. 재생 포션. 배터리 평형. 평형이 낫겠지. 보스 생각하면. 전기 축전기 필요 없는데 레포라도 쓸까? 오버클럭 괜찮은가? 얼, 아티팩트. 얼, 얼. 아이, 들어오지 않네. 아무튼 데이터 디스크 메아리 입술 메아리 입술 맵불 맵불 이제 라가블린 나오면은 아마 오늘 등반 너무 수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 다음 턴 콰 하면 되는구나. 어? 고기 나왔다. 엘리트 잡으러 가자. 커브 트러. 옆길로스. 데이터 디스크에다가 이제 고기까지 나왔으면은 좋네. 이제 라가블린 나오겠지? 제발. 아 왜요 라가블린 누가 빼돌렸어? 라가블린 어디갔어? 네, 뭐 파괴광선 쓰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편향
보스 잡고 서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아, 근데 보스 잡으려면은 도약이나 할것 같은데. 그래도 보스는 잡아야 잡겠지 뭐. 저거나 못 잡겠어? 잘 가라. 킹기 짱합. 요거면 고기도 있겠다. 이마개 난리 나겠다. 스네코 트위키 스네코 메아리 스네코 평영. 평영은 좀 그런데. 순 에코. 네, 스네코인데 이거. 스네코 각인데 이거. 여기 가서 카드 좀 치우자. 그다음 엘리트도 잡고. 아니면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이렇게 갈까? 상점 두개 보고. 스네코에 너무 심취하지 말게. 아니, 스네코 진짜 킹황 가신데. 아, 스네코 진짜. 아, 물론 그런 매운맛이 있지만. 아니, 근데 이 게임 스네코 진짜 개쩌는데요. 장난 아닌데. 아이고, 세상에. 아, 이거 되는 판인가? 이대로 봐주는 게 진짜 개사기인데.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가? 그제야 지나오냐? 역하 구하느라 이제 나오냐? 돌겠네, 진짜. 킹간 모음, 배터리, 뭐 쓰지? 킹간 모음이겠지, 역시? 배터리도 괜찮은데? 아이, 둘다 갖고 가고 싶다.
탄캐 살까? 고민되네. 케이블이 날란가? 케이블 사면 제거 안, 제거가 안 되나? 제거 되지? 75원이면은. 탄캐 제거가 낫지 않을까? 아니면 다음 상점 보고 제거를 한번 더 볼까? 벨트 엔트로피도 있네. 벨트 엔트로피도 괜찮긴 하겠다. 상점이야 뭐 걸으면 되고. 아니다, 제거를 좀 보자. 스네쿠 스네쿠기도 하고 제거를 좀 보는 게 낫겠다. 빙글 아니 유타의 짱강 모험에 유타가 맞겠죠? 좋은 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고를 수가 없네. 근데 코스는 왜 이 모양이죠? 야, 코스트 장난 아닌데. 이제 간다. 이거지. 지금도 핸드만 잘 잡히면은 심장 잡을 수 있겠는데, 이 덱으로. 재활용. 재활용도 얼마나 다. 나이스. 피우산까지. 피우상 필요 없었을란가? 잘 모르겠다. 부팀 과정 터보. 부팀과정 정도는 괜찮겠지? 7장 들어오기도 하고. 강화할 거 있나? 아, 냉정함이나 어둠 정도 강화할 거 있네. 카드 보는 게 낫겠다. 니 누나를 쩔더라. 방열판? 콜. 타격광선 몇 딜이야 이거? 행복.
홀로그램까지. 창공지능각도 좀 나오는데. 드루가 좀 마음에 안 드는구만. 넌 나의 것이다 나왔고, 재벌 용주 하면서 갔었었는데. 방금 어둠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었어? 내가 잘못 봤나? 순서가 그게 아닌가? 유태 하나 더 나왔죠. 드루 찾을 네, 모형 3장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3장하고 재건 할까? 아, 되게 드루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근데 드루를 넣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두 장 제거를 하는 게 나을지. 요건데 방열판도 있고 알도 두 갠데 태양계 모형할까? 걷어내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재활용 믿고 안 나오네. 드로가 컴파일이라도 넣을까? 오버클럭은 좀 엘리트 어차피 저기로 해야 되고. 와, 에이, 냉뿔이 좋을까? 빙하가 좋을까? 빙하가 더 낫겠지?
아니 드로우 저거 한 장인데 어차피 그런가? 냉정함이란가? 아니 어차피 드로우를 하는 이유는 고밸류 카드 찾으려고 드로우 쓰는 거잖아. 냉정하면 또 나오겠죠. 충전기 지금 6개지, 구체 필로. 하나 더 써도 될것 같다. 보랏빛 불의 정령. 애들 파괴광선 줘도 되겠죠? 아닌가, 주지 말까? 아니, 근데 최대 체력 너무 탐나는데. 편향 줄까, 차라리? 아이, 광선 줍시다. 전기역학도 있는데. 반짝반짝 하는구만. 오우야, 오우야. 메아리 나와주는 게좀 중요하네요. 관로 감사합니다. 방열판이 거의 핵심 들어오네, 지금. 아유, 반짝반짝거려. 딜을 너무 등한시했나? 덱빌딩 넘나 어려운 것. 딜카드 찾아야 될것 같은데. 해도 해도 어렵습니다. 역학, 역학, 이런 미친. 이런 역학색. 아, 좀. 그제야 생겐.
사교의 광선님 그립습니다. 어, 딸기 좋다. 하위모 스네코 하위모가 또 딸기지. 아이지 거리지 말걸. 괜히 했다. 살려줘요. 너무 재밌어 보여서 그래. 네, 고기 좀 먹고 하면은 금방 튼튼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대기 아직도 알짜 생각 넣어야 되나? 안 넣어도 되겠지? 축전기 있고 지금 파워 보면은 덱파워 충분할 것 같아요. 괜히 드로우 말려서 으더 맞지 말고 넘어갈 수 있으면 빨리 넘어가야겠다. 방전 필요 없겠지. 괜히 맞아서 트롤 하지 않을까. 근데 방전 있으면 심장 때 딜 모자라지 않겠다. 이거 조금 위험한데. 그래도 메리아네. 에, 메리나 숨졌다. 아, 섭스. 으둠 먼저 했어야지. 수화순을 오후 신난다. 라스트 탄 서순에 서순을 더했다. 무한 서순 서순.
융합 저거 내가 직접 넣었나? 저 똥카드 왜 넣었지? 아, 그때 유성 타격 없어서 저거 넣었지. 유성 타격 없을 때는 그를 만도하지. 캘리퍼스 안에 있으면 진짜 편할 것 같은데. 옆에 저거. 그. 칼날려 왕 같은 거 노려볼까? 물음표 가서? 홀로그램 괜찮을란가? 홀로그램 하위모 노려보자. 아예 안 나왔네. 칼날려 왕님 6딜 증가 꼴랑 6딜? 뭐 강화할 게 없다. 수비라도 강화할까? 3333 이미 주셨는데요, 선생님. 손이 가득 찼다. 이런 허접들 말고 센 애들 잡을 때 고대 포션 써야죠. 아이, 재활용으로 수비 태워야 되는데. 죽어라, 치질 강성. 와, 무한이다. 펜 속에 껴야지. 하위모 1코스트인 거 아깝네. 메리 언제 오냐? 바로 지금.
코스트가. 냉정함 싸그리 맨 밑에 있는 것도 가면 된다. 조금 천천히 갑시다. 괜히 저런 거한테 맞아줄 필요 없으니까. 잠깐만, 잡힌 거 아니야 지금? 명료한 크라카갈비. 대학갈비. 잠깐만, 또 0코스트야? 아, 1코스트네. 근데 융합 나와서 무한은 무한인 것 같은데. 과연 창방 때 들어오는 어떨까? 공 굴리는 게임입니다. 수비나 강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소비더다. 소비 빠따 아닌가? 폭풍도 괜찮아 보이네요. 깨시? 딜은 아, 모자랄 것 같은데? 소비 넣고 하나 지우고 남는 돈으로 기념품 사가면 되겠다. 행꽃. 아, 폭풍 괜찮을란가? 근데 폭풍이 방열판보다 늦게 나오면 오케이인데, 방열판보다 빨리 나오면은 노답이잖아. 안 넣을래. 데밋.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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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과 같아. 진짜 겁나 세다.
작은 소리 없고 35, 30, 38, 38이면 고기긴 한데 못 맞출 것 같아. 말이 안 돼. 그거 맞추는 게. 아예 메아리다. 방열판 쓰는 게 낫겠지. 아닌 것 같은데. 됐다. 냉정한 떴다. 나같이 메아리도 이스택이고 이제 깬 것 같기는 한데. 됐다. 심접색 각 나왔다. 하위모 가져오는 게 나은가? 와, 하위모 밸류 오졌다. 잠깐만, 하위모 이거 너무 많아서, 연코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되네. 지금 냉정함 싹 다 연코 스타일이야. 하위모 쓰면 뽕만 쩔겠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아, 이 우람한 구체들을 보고 있으니까 흐뭇하네요. 제가 키웠습니다. 심장 어 접색 뿅.
심장, 허접색. 허접색. 지코리타만 못 깼네, 오늘은. 지코리타 한번 더 할까? 스네코 너무 싸기야. 하긴 뭐 메아리 유타 안 났으면 힘들었겠지.